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돌아보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샬롬 하면서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서로에게 즐겁게 반갑게 인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감사와 기도, 그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순환이 돼야지 저희 기도가 쉬지 않고 끊임이 없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마음속에 어떠한 불평이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숨은 끊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특별히 하반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 제목이 저에게 어떠한 지혜와 진리를 허락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단지 구원한 이유가 저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편하게 영원토록 살라고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 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만드셨고 저희가 타락되었을 때에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저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와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같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중하게 창조하시고 귀중하신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결국 귀중한 천국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와 영원토록 왕노릇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에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의 기도 제목이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로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이 선포된다면은 그 제자들이 올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더 주십시오. 제가 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 기도를 드리는 거죠. 저희 자신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제목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께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서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골로새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큰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의 지혜와 그 총명함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인들은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현대 문명에 있어서 무슨 사탄 얘기를 하느냐, 뭐 마귀 얘기를 하느냐, 그건 다 미신이다.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사탄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사탄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꼬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기 전에는, 신앙인이 되기 전에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저희들도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전도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에 사탄의 전력이 바뀝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의 생각만 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꼬임에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앉은 저희,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저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저부터 시작하여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 죄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저 자기의 죄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봉사하지 않고 너무나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드리기만 원하는 그러한 마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죄에 너무 집착해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꼬임에 빠지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 같이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너무 고집하는 사람, 나의 죄에 너무나도 골두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교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나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만 계속 몰두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내가 큰 죄를 지으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우리의 눈이 십자가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나의 내면 생활에, 세상에 나의 죄만 고집한다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고, 성도라는 그러한 나의 새,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새 책임을,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책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새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성도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C.S. 루이스가 하는 그 적은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러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스크루테이프가 이러한 얘기를 해요. 우리 한 기독교인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제 제일 먼저 마귀가 막아야 하는 일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기독교인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된다면, 하기를 고집한다면 그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할 때에 자기의 감정에 몰두하게 하라. 자기의 감정에 몰두하게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면 사랑스러운 감정을 갖기를 원하기를 원하게 하고, 그것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이면 용서를 받음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어떠한 용기면은 그 용기를 느낌을 받기를 원하게 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내가 선한 것을 구한다, 내가 지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뭐 귀중한 어떠한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저는 용서를 원하고 나는 사랑을 원하고 나는 용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만약에 내가 내 생각에 기도의 응답이 어떠한 감정을 통하여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갑자기 사랑이 막 넘쳐오른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갑자기 용기가 난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갑자기 아 용서받음을 느낀다 라고 원하게 한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두게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를 중단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사랑스러운 감정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무서운데 용기 주십시오 했다고 갑자기 용기가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용서의 느낌을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 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의 느낌을 받지 않아도, 용서의 느낌을 받지 못해도, 내가 용기의 감정, 용기가 솟아나지 않아도 그 가운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사랑스러운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없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정말로 사랑스러운 감정이 나타나게, 그것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용기가 났기 때문에 내가 용감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감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용서, 내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갔을 때에 나중에 용서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죄책감, 그런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다른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임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목적,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더욱더 만족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변해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한 일이 뭐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선명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사람이다. 왜냐? 그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적으로는 큰 일을 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선동하다가 잡혀서 죄인으로 잡혀서 죽임을 당한, 사형을 당한, 살해를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를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 너 아프지? 그 아픔 다 없애줄게.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창피하지? 왜냐면 벌거벗고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창피함 없애줄게. 너 지금 외롭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셨겠어요. 제자들이 다 변하고 다 버리고 배신하고 했을 때 외롭지? 너 그 외로움 없어주게 해줄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독을 체험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창피함을 체험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픔을 다 체험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 연약함을 체험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느낌, 그 감정 하나도 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를 부활하실 그 믿음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똑같은 것을 원하고 그리고 그것은 쉬운 삶이야. 만약에 예수 믿고 잘 살게 된다면은 그것이 무엇이 달라?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통이 와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아픔, 그 고독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신교들은 그랬어요. 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그들을 아무리 멸시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고통을 줘도 그들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위에 자기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순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시간이 되면은 사도행전에 가셔서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기도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마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는
한 번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핍박을 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는 어떠한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핍박받는 가운데에서 어렵고 고통받고 힘들고 무서웠던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고통을 보십시오. 저희에게 힘을 주사 저희와 함께 하시사 저희가 이 가운데에서 주님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 담대함이 있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그것을 다 헤쳐나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더 용서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더욱더 용감하게 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그러한 감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앞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더욱더 천국인으로 변화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감정에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정에 휘말려서 감정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고 감정대로 나의 삶을 좌우로 흐트러지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도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